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제품 MG 건너자쿠 워리어 네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나온 것은 이제 건담 시드 데스티니에서 2화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화에서 이제 첫 등장 깔려서 나왔죠. 네, 그 이제 가이아 아비스 그다음에 뭐였죠? 요 애들이 이제 탈취를 당해서 이제 그때 이제 탈취범들을 잡으려고 이제 요 기체가 투입됩니다. 이제 중간에 반파가 됐지만은 반파라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이렇게 날아가다가 요 부스터 쪽이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등장은 좀 우스웠던 요런 기체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 루나마리아 기체가 나오니까 너무 전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예쁘네요. 생각보다. 이제 좀요 진한 붉은색의 느낌이 되게 좋아서 저는 좀 마음에 들고요. 만약에 네가 점수를 줘서 뭐 만약에 산다 그러면 저 같으면 사요. 네. 사고 이게 뭐 가격은 천차만별이어서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은 전한 4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한 리뷰 한번 보실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외관이 이렇습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한 외관입니다. 일단은 치읍차 요렇게 건너 위자드 그 건너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외관을 보시면은 일단 머리부터 볼까요? 머리는 조금 작습니다. 생각보다 일반 자쿠가 머리가 좀 크거든요. 근데 얘는 좀 작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약간 눌려 있는 찐빵 같은 느낌인가? 네,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 가슴 부분, 이 블랙 부분이 되게 좀 예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형식 번호 ZGMF 1000 A1은 뭘까요? 전 잘 모르겠고 Z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왕 거기서 일어날 때 퓨! 하면서 뭔가 김 나오듯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디테일까지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좀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 좀 최대로 했는데도, 예, 요렇게 하면 좀 보이네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좀 디테일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 나오는 MG는 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리고 이제 빔 라이플 같은 거죠. 이제 일반 자쿠들은 뭐안 그런데 이제 기동전사 건담을 보면은 이런 거는 머신건처럼 두두두두 총인데 요거는 라이플입니다. 그래서 피용하듯이 요런 식으로 이렇게 쏠수 있거든요. 요것도 디테일이 참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디테일이 좋고 요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흰색입니다. 이게 빛 때문에 약간 좀 누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흰색이고요. 흰색으로 돼 있고 이쪽에 탄창 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기본적인 외관은 이렇고 이제 여기에 이제 뿔 공격용 뿔일까요? 요걸 쓰는 건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요 공격용 뿔이 있고 그냥 멋이 애니에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애니에서 한 번도 못 봤고 얘를 공격하는 걸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쪽 이제 이쪽으로 좀 공격하는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공격하는 걸 봤는데 건너 자쿠 워리어 말고 아스란이 처음 탄 자쿠를 봤을 땐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쉴드 스파이크 있고 요렇게 저는 뭐 데카를 이렇게 붙였는데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쉴드에는 요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볼관전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볼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동그랗게 움직일 수 있고 요 옆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게 잘돼 있고 여기는 이제 탄창. 네. 루나 마리아는 제가 탄창을 바꾸는 거못 봤는데 이제 레이의 자쿠 팬텀 탄창은 제가 바꾸는 거한 번씩 봤습니다. 애니에서. 네. 그래서 옆에다 끼고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는 네, 그런 걸 봤죠. 네. 그래서 아이고 이런 요
테이블 쪽이 이제 설명해 드리려는데 빠졌네요. 이렇게.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이건 나중에 붙일까요? 네. 그래서 뒤에 외관 위자드 이런 식으로 에너지 탱크겠죠? 네. 그리고 이쪽 아까 빠진 쪽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애니에서 루나 마리아가 던진 적은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주 보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런 다른 자쿠나 이런 걸 보면 던지는 이 수류탄 같은 겁니다. 옆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양 옆에 총 4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탱크. 이런 식으로 동력선이죠. 동력선. 근데 참 편했던 게 이제 자쿠 2.0을 조립할 때는 요 동력성들을 하나하나 구슬게 해도 쉽겠는데 요거는 그냥 일체형이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조립하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다리에도 있고 이렇게 다리 요거는 좀 버니어인가요? 네 버니어랑 요쪽도 버니어 이런 식으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요 다리 디테일도 한번 보실까요? 네 잘 나왔습니다. 요게 좀 놀랐네요 이쪽이랑. 네 그리고 안쪽도 괜찮은 디테일이에요. 근데 이제 수류탄 쪽은 디테일이 좀 별론데 안쪽은 괜찮은 디테일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볼까요? 네 이렇게 보고 안쪽에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이제 설명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옮길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It extend the moving range for leg. 다리의 뭐 움직임 가동 범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일까요? 네. For explanatory purpose. Some images have been omitt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좀 가동성 범위가 좀 늘어났다 앞으로 가서 그런 얘기 아닐까요? 아시는 분 좀 댓글 달아주시고 여기 how to increase the leg's range of movement. 뭐 맞는 얘기 같아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아까 디테일은 이게 설명, 수류탄 디테일인데 이런 식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제 빔 토마호크인데, 이제 무장.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네. 짧고 하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개인적으로, 이쪽 원래 애니 보면은 이렇게 막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 빔 토마크가 나와서 두세 개씩 나와서 던지고 뭐 무기를 쓴다든지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요래요. 네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방패 두께가 두꺼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좀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근데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사람이란 게 참 모르겠네요. 넣었으면 좀 더 두꺼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제품 만약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만약 구입을 하시겠어요? 네. 만약에 한 4만원인 가격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이제 빛을 이렇게 화면, 이제 제가 조명은 없어가지고 이제 이런 방불빛으로만 비추는 건데, 실제로 보면 훨씬 예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런 매장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사는 걸 추천해 드리고, 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뭐, 외장이 리백처럼 좀 별로 없, 이런 내부 디테일이 별로 없다는 건데, 내부 프레임이. 그것도, 근데 요새 MG 추세가 비슷, 원래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또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조금 그런 추세, 뭐 재간이라든지, 네. 그래서 좀 저는 요걸 추천해 드려요. 네. 그래서, 재간보다 화려합니다. 네, 제가보다 훨씬 화려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화려하고 무장도 좀 넉넉하고 여기 교체선하고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이제 루나 마리아가 경례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디테일도 좋고요. 네, 이렇게. 네, 이게 자프트 제복 입고 한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체선도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다들 아시겠지만 스탠드 조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구매해 보시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네. 가볍게 MG를 조립할 생각이시면은 저는 요거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안녕.